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첫 거래일인 오늘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곤두박질 쳤습니다. 중국 증시는 사상 처음으로 거래가 정지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주식시장도 중국발 공포가 번지면서 2% 넘게 급락했습니다. 먼저 최대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해 첫 거래일 중국 증시는 오후 들어 대형주 중심의 CSI 300 지수가 5% 급락하면서 서킷 브레이커, 즉 거래 중지 조치가 발동됐습니다. 15분 동안 중단된 뒤 거래가 재개됐지만 폭락세는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7% 넘게 하락하면서 중국 증시 거래가 사상 처음으로 완전 중단됐고 결국 6.85% 폭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올해부터 주가가 폭락하거나 폭등할 때 거래를 정지시킬 수 있는 서킷 브레이커를 도입했습니다. 熔断机制的首天啊，就基本上来讲，已经触发了这个停市的一个这个机制，所以这个大家也不是太熟悉的情况下来讲吧，我们的确是看到。 오늘 폭락은 중국 제조업 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밑돌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불안 심리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또 위안화 가치가 2011년 5월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해외 자금 이탈을 부추겼습니다. 중국의 지속된 구조 조정 그리고 이제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이 기업 실적 악화로 확대될 거다라는 불안감인 거죠. 중동 정세 불안까지 더해지면서 블랙 먼데이의 충격은 아시아 증시 전체를 덮쳤습니다. 한국의 코스피 지수는 2.17% 떨어졌고 일본 니케이 지수는 3.06%, 홍콩과 대만 증시도 2% 넘게 급락했습니다. 국내 외환 시장도 요동을 쳤습니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지난해 9월 25일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고 엔화 환율은 지난해 10월 19일 이래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SBS 최대식입니다.